아직도 개인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는 저는 더 이상 검사를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변호사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밉보이면 사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평생을 제가 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기간, 그리고 검사로서 열심히 살아온 기간을 모두 내던지지 않고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도 그냥 집 밖에서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사회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걸 걸었던 거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모든 걸. 모든 걸 걸고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 검사님이 세상에 그 경험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해줬던 가장 큰 힘은 뭐였어요? 용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용기 있고 활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좀 수줍음도 많고 또 조용한 성격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검찰은 정말 권력 말기에는 적폐의 제1순위가 되었다가 권력이 바뀌면 항상 개혁의 선두에서요. 검찰이 바뀐 적이 없어요. 검찰은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검찰에서 내부에서 정말 만연해 있던 그 성폭력 문화, 그리고 강자만이 정의이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 문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력자를 또는 재력자를 위한 수사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잖아요. 어떤 누구도 검찰 안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